악녀 어떤 영화입니까?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캐릭터 영상 보고 나니까. 악녀는 글쎄요. 그 제목이 느껴지는 그런 나쁜 여자는 아니고요. 어떤 착한 여자의 슬픈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저희가 엄청난 고도의 액션들을 선보이는 영상을 보고 감독님이 마이크를 잡으셨는데 너무 해맑게 웃으셔서 진짜 이 감독님이 만든 영화가 맞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거든요, 감독님.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서도 느끼셨겠지만 뭐 총 쏘는 건 기본이고요. 오토바이 액션, 그리고 창문 깨고 뭐 날아다니고 그리고 차 위에 올라가 있고 지금 엄청난 액션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지금 본 액션보다 더 강렬한 액션들이 영화 속에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악녀 액션 소품 어디까지 써봤니? 자, 악녀 액션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는데요. 자, 과연 악녀에서 여러분들이 액션 소품을 굉장히 많이 쓰셨잖아요. 예, 그리고 다양한 액션 소품들이 있는데 먼저 저희에게는 사실 무기죠, 무기. 이 무기, 어떤 무기들이 있는지 스틸로 먼저 만나보실 텐데요. 그냥 보면 재미가 떨어지죠. 저희가 악녀에 대해서 미리 알면 영화를 볼 때 재미가 떨어지는 것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시죠? 스포 금지 푯말을 드렸습니다. 난 말 못한다. 이거 말하면 영화 볼 때 재미없다 하시는 건 자진적으로 들어서 가려주셔야 됩니다. 준비되셨죠? 김옥빈 씨 스틸 주시죠. 김옥빈 씨, 본인 맞죠? 지금 드레스를 입은 뒤태는 분명히 옥빈 씨인데 총을 잡은 이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 각도가. 그리고 옆모습인데 눈빛이 느껴져요. 굉장히 고난이도인데 숙희 어떤 인물입니까? 숙희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고대 훈련을 받은 킬러인데요. 이제 조직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국가 조직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비밀을 알게 되고 복수에 나서게 되죠. 근데 그중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지금 저 스틸은? 네. 그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옥빈 씨가 실제로 합기도랑 그리고 태권도 배우셨죠? 네. 예. 그 유단자죠? 네. 어때? 그게 도움이 됐나요? 이번 영화를 찍으면서? 네. 굉장히 도움 많이 됐어요. 이게 몸이 기억하잖아요. 모든 운동들은. 네. 그 본인이 그 액션씬을 찍으면서도 놀랄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영화용 액션하고 실제 배우는 그런 무예랑은 좀 틀려서 처음부터 기초를 다시 닦아야 해서 한 3개월 동안 갈고 닦는 시간이 필요했었어요. 네. 3개월 동안 갈고 닦은 악녀 액션. 김옥빈과 액션, 이 키워드 두 개만으로도 악녀를 봐야 하는 이유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죠. 바로 하균신. 신하균 씨? 네. 네. 이번에 아주 강렬한 모습들을 영화 속에서 많이 보여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옥빈 씨만큼은 아닌데요. 어쨌든 옥빈 씨를 키워낸, 그러니까 숙희를 어린 시절부터 킬러로 키워낸 킬러예요. 킬러로 키워낸 킬러. 네, 그러니까 더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더 고수겠죠. 정확합니다. 네. 킬러를 키워낸 킬러다. 네. 네. 과연 이 고수의 모습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스틸 만나보시죠. 그냥 진짜 뭐 액션 안 취하고 칼만 들고 있는데 고수의 느낌이 킬러를 키워낸 킬러의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칼을 팔로 온 사람 같은데. 아니요. 세일즈하는 사람. 자, 저기 그거 편말로 좀 가리시겠어요? 예, 지금 좀 전까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신하유 씨. 이쯤 되면 말입니다. 사실 그 제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신하균 씨랑 김옥빈 씨랑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쥐 함께 찍으셨죠? 고지전 함께 찍으셨죠? 그리고 이번에 악녀까지 함께 작업을 하셨는데 평범한 관계로 나온 적이 없죠?
네, 그다지 뭐 이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네. 악한 관계, 원한 관계, 뭐 이렇게 이제 많이 네. 나오셨는데, 네. 왜 두 분은 계속 이런 관계로 나오는 걸까요? 하균 씨. 그러니까요. 저도 뭐 이번 영화를 보시면 또 어떤 관계인지 또 아실 텐데,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이렇게 캐스팅을 하신 감독님이 더 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감독님, 마이크 한번 잡아주시죠. 예. 두 분을 캐스팅하게 된 이유. 하균 선배님은 예전부터 한 8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중상 역할에 참 잘 어울린다는 판단하에 선택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옥빈 씨는 이 숙희라는 느낌을 제일 잘 할 수 있는 한국의 여배우라고 생각을 해서 캐스팅하게 됐죠. 그러니까 결국 그 감독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그냥 이 역할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두 분 다 캐스팅을 했다. 예. 김소영 씨가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까 마이크 살짝 드셨죠? 투샷을 봤는데 너무 잘 어울려서 사겨라. 갑자기 멀리서 찾지 마시고. 밑도 끝도 없이 제작 보고회에서 투샷 보시고, 예. 시청자의 마인드로, 예. 감사합니다. 그건 두 분이 알아서 하실 일일 것 같고. 나이가. 저 김소영 씨, 스포 금지 편말 계속 들고 계시겠어요? 예, 예. 아, 좋습니다. 지금 두 분의, 그러고 보니까 김소영 씨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악한 관계가 아닌 멜로에서 또 언젠가 만났으면 좋겠는데, 오빈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항상 전 영화에서 서로 죽이는 역할만 해가지고요. 죽이려 하네. 네. 이제 다음번,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배님한테 제가 의지를 많이 하고 연기할 때 호흡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영화에서 계속 마주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다음번 영화에서는 그렇게 좀, 박제서나 고지선처럼 막 죽이는 그런 관계,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도 계속 칼을 들고 훈련을 시키고 강한 관계 형성이 되어 그쵸.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좀 부드럽고 편안한 인간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영화에서 또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좋습니다. 저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예. 두 분의 투샷이 잡힐 때마다 김세영 씨가 너무 좋아하고 계시고요. 예. 자, 오늘 정말 시청자의 마인드로, 예. 코너 속의 코너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사실 모든 스틸에 총, 장총과 칼,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의 눈빛이 이렇게 총과 칼과 어울릴까? 꿀 떨어지는 지금 한 분이, 제가 이쪽을 잘 못 쳐다보고 있는데요. 성준 씨? 저요? 예. 성준 씨 이번에 맡은 역할 소개해 주시죠. 저는 이제 저 킬러들을 이제 뒤에서 좀 훔쳐보는 그냥 비밀스러운 그런 역할. 변태 같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스틸 보시죠. 아, 역시 성준 씨도 지금 꿀 떨어지는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총 하나 들었을 뿐인데 굉장히 멋진 포스가 느껴지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성준 씨의 그 역할 어떤 인물인지를 자세히 밝힐 수는 없는 상황이죠? 네, 저는 조금 비밀이 많은 그냥 이러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액션보다는 사실 저희가 이제 달달한 역할로 그동안 많이 만났었는데 이번에 액션은 어떠셨나요? 달달하게 하려고 달달한 액션, 네. 꿀바른 액션 네. 성준 씨를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서영 씨로 넘어가기 전에 성준 씨가 이번 영화를 선택하는 계기에 있어서 엄청난 팬심이 작용을 했다고 제가 소식을 접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분인지 좀 밝힐 수 있을까요? 이제 촬영 끝났으니까. 사실 제가 캐스팅됐을 때는 이제 하균 선배랑 옥빈 김옥빈 씨, 네, 옥빈 선배가 하신다고 말씀을 들은 상태여서 한번 꼭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럼 두 분 때문에. 네, 그리고 시나리오 읽었을 때 또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의 팬심이 기울어졌다고 들었는데 두 분 중에 누굽니까? 여기 계신 김옥빈 씨. 네네. 예. 신하균 씨 아웃. 아니 물론 사랑합니다만 그 아무래도 또 남자는 또 여자한테 이렇게 끌리는 법이고 워낙에 또 팬이었을 수 있으니까요. 네, 진짜 팬이었어요. 네. 박지를 잘못했네요. 둘이 어울리네요.
김소영 씨. 예. 이제 곧 본인 차례입니다.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예. 자, 좋습니다. 이렇게 또 보니까 이 둘이 어울린다고 김소영 씨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김소영 씨는 어떤 모습으로 악녀에 나오시는지 궁금합니다. 스틸 주시죠. 와, 진정한 걸크러시네. 지금 그냥 트렌치코트 하나 입으시고 총 하나 들었을 뿐인데 김소영 씨 너무 멋진 거 아닙니까? 전 사이보그인 줄 알았어요. 내 머리를 왜 흰색으로 염색을 해주셨지? 김소영 씨? 네. 예, 예. 지금 분장이죠, 저거? 네? 분장이죠? 어떤 게요? 지금 희귀한 줄 같죠? 안 했어요, 제 머리 그렇지 않은데. 왜 저만 새치처럼 해주셨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만큼 고뇌가 많았던 거 아닐까요? 그렇네요. 없는 것도 살아나네요. 그렇죠. 지금 역할에 맞춰서 헤어스타일까지 완벽하게 싱크로율을 맞춘 김소영 씨입니다. 김소영 씨 이번 역할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본인 역할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숙희와 같은 친구들을 네, 킬러로 훈련시켜서 국가 비밀들의 어떤 인물들을 맡아서 하는 조직의 간부입니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신하균 씨와 김옥빈 씨의 케미 그리고 또 여역 케미, 네. 워맨스, 그러니까 우리 김소영 씨와 김옥빈 씨의 케미도 엄청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셨나요, 호흡은? 저는 짧고 굵게 끝나서 잠깐이지만 오빈 씨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김옥빈 씨가 또 네. 김소영 씨를 액션 연기 처음 하셨죠? 처음인데 저는 항상 저기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내 자체가 느와르인데 왜 안 불러줄까? 내가 르와르다. 네. 예. 네. 앞으로 또 액션 영화 또 르와르 준비하시는 감독님들은 김소영 씨에게 꼭 연락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자, 이쯤에서요. 제가 오늘 어렵게 공수해온 상자가 있습니다. 주시죠. 예. 자, 정말 여러분. 이 상자 안에는요. 이 악녀의 모든 액션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무기들, 도구들이 들어있는데 도구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씩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영화 속에 다 나오는 겁니까? 먼저 도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제 약간 척키 같은데 예, 그 제가 들어서 이렇게 잘 어울리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손에 착착 붙는 이 느낌, 예, 느낌적인 느낌인데 요거 바로 김옥빈 씨가 쓰셨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도끼 쓰신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썼다고 하는데요.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보여주시죠. 아, 이 잠깐 막 같은 도끼인데 느낌이 저렇게 다릅니까? 지금 저 씬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빈 씨? 저 씬은 제가 버스에 매달려서 복수할 상대를 쫓아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지금 도끼를 들고 네. 약간 헐리우드 여배우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지금 김옥빈 씨의 그 스틸은 엄청납니다. 네. 자, 이 도끼 함께 보셨고요. 자, 다음 도구입니다. 쌍칼입니다. 정말 이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 쌍칼은 제가 옥빈 씨한테 직접 좀 드릴게요. 쌍칼 쓰셨죠? 스틸 주시죠. 신하균 씨와 쌍칼을 지금 들고 대적을 하고 계시는데 오빈 씨, 신뢰가 안 된다면 살짝 일어나 주시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쌍칼을 다루는 솜씨가 엄청난 걸로 알고 있는데 쌍칼 한번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벌써 보세요, 여러분. 오! 한 번만 마지막으로. 예. 대단하죠. 합기도 유단자 앉으세요. 예, 예. 대단합니다. 그냥 칼만 살짝 쥐어줬을 뿐인데 바로 포즈가 나오는 김옥빈 씨의 쌍칼 함께 보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상자 안에 오, 무게가 상당한데요. 권총입니다. 이 권총이 실제 권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무거운데요. 이 권총 성준 씨 한번 포즈. 아까 총 들고 계셨죠? 자, 우리 성준 씨 일어나서. 실제라고요? 실제 총입니다. 한번 멋지게 저격 한번 해주세요, 성준 씨. 비밀이 정말 많을 수밖에 없는 역할이네요. 네. 고고. 다시 한번 넣고. 네.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기자님들 받으세요. 네. 아, 자. 저기요. 그야말로 진짜 저 김서영 씨. 진정한 걸크러쉬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아까 그 포즈 한번. 예. 눈빛 보세요. 진짜 멋지십니다. 예. 자, 지금 음악과 이 포즈와 이 도구들이 3박자가 함께 맞춰졌던, 아, 우리 신학윤 씨 사실 지금 속으로, 아, 내가 제일 잘하는데, 이런, 예. 하지만 주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자, 요 상자 함께 봤고요. 이렇게 상자의 도구들을 보고 나니까 이분들이 이 도구와도 하나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증거 사진들도 이제 함께 봤고요.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영상을 하나를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도구들과 멋진 연기와 액션 함께 해주셨는데, 이 액션에는 우리 그 감독님이 그동안 꿈꿔왔던 모든 액션들이 다 총망라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까, 감독님? 예, 아, 총망라는 아니고요. 그,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했던 것 같아요. 그, 촬영을 다 하시고 나서 느낌은 어떠셨어요? 만족스러우신가요, 감독님? 아쉬움은 많이 있는데, 근데 그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감독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더 믿음이 갑니다. 그런데 고생도 참 많으셨고, 오랜만에 영상 보니까 옥빈 씨 어떠세요? 네, 저때 고생했던 생각이 나니까 막 서럽네요. 서러워요. 근데 잘 해냈고, 아까 감독님이 영상 중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보다 김옥빈 씨가 더 독한 것 같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쩔 수 없이 되게 좀 힘든 날들이 계속됐는데요. 또 모두가 다치지 않아야 되니까 더 연습을 많이 했어야 했고, 그리고 또 시간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번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더 독하게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모습을 잘 봐주시고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그 액션의 난도가 굉장히 고난도인 것 같은데, 평소에 우리 신학윤 씨 같은 경우는 액션 연기를 많이 하셨었잖아요. 근데 김옥빈 씨의 이런 액션 연기를 보시면 오늘 지금 보시고 어떠신지. 아, 정말 대단하네요. 예, 제가 현장에서는 제가 거의 안 없어가지고 화면도 영상으로 예. 예. 역시 잘하고 예. 대단합니다. 믿어 의심치 않았던 네. 우리 옥빈 씨가 또 잘 해내서 선배로서 굉장히 뿌듯한 지금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사실 지금 이렇게 웃고 있지만 우리 옥빈 씨가 아까 그 영상 중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다. 그리고 좀 전에 다시 생각하니 눈물이 난다. 그래서 이제 영화 촬영도 마쳤겠다. 솔직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볼까 합니다. 또 이렇게 말로 하라 그러면 또 이제 좀 부끄러우니까 OX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름하여 악녀 액션 영화 어디까지 찍어봤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쉽습니다. 자, OX판을 들어주시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거기에 해당되는 분 그냥 진실인지 아닌지 온지 X인지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5가 가장 많은 분께는 마지막에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 솔직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악녀의 촬영을 위해 미리 따로 준비했던 것이 있다. 뭐든 좋아요. 뭐 액션도 좋고 아니면 감독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 소소하게 준비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하나, 둘, 셋. 오, 김서영 씨 빼고 모두 오예요. 준비 없이 우리 김서영 씨는 평소 모습 그대로 늘 준비되어 있는 예. 루아르니까. 예? 루아르니까. 루아르니까. 내가 있으니까. 예, 내가 루아르다. 네. 자, 성준 씨부터 어떤 거 준비하셨는지 살짝 여쭙게요. 그러니까 의외성을 많이 사실 제 역할이 조금 어떻게 보면 뻔하다면 뻔할 수 있는데 그런 의외성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관객들에게도 고스란히 그 의외성이 전달이 될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옥빈 씨는 액션은 기본으로 준비하셨을 것 같고. 네, 저는 뭐 액션이랑 오토바이 타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각종 무기류부터 뭐 연변 말투 이런 것부터 계속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사실 오토바이를 타보신 적이 없으세요? 아니요, 그 전에도 탔었어요. 그 전에도 탔었는데 더 잘 타기 위해. 네, 이게 처음에 그 오토바이 배우러 간 날 기억이 나는데 무술 감독님이 그 빠르게 스타트하는 방법하고 높은 속도에서 정지하는 방법. 싹 트는. 네, 높은 속도가 붙었을 때 브레이크를 하면 바닥에 이 슬립하는 자국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생기면서 안전하게 착지를 좌측으로 하는 법, 우측으로 하는 법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날 좀 마음 상태가 아, 앞으로 나한테 어떤 걸 시키시려고 하는 거지? 첫날 속도에서 멈추는 것부터 배웠군요. 네네네. 우리 그 김옥빈 씨의 오토바이 액션 기대해 주시고요. 예. 신하균 씨, 5를 드셨습니다. 예, 저도 액션이 많지는 않지만, 네, 그런 액션 합, 네, 이런 것들은 연습을 했죠. 사실 액션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합이잖아요. 네. 예. 어느 정도 기간? 저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한.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 하균 선배님이 그 순수의 시대 때도 그렇고 액션에 대해서 몸에 익혀두셨던 기간들이 너무 긴 거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저는 액션 스쿨에서 한 달 반 정도 열심히 연습을 해서 나름 자신감이 붙었는데 이제 딱 그 아 두 달 연습하고 하균 선배님이 뒤늦게 자기는 좀 이제 간단히 이제 연습 한 맞춰보자 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나는 두 달 동안 연습을 해서 되게 자신감이 붙었는데 첫날 한 맞춰보고 너무나 어이없게 너무 힘없이 제가 밀리는 거예요. 폼도 안 나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연습량을 두 배로 늘렸었어요. 너무 잘하세요. 킬러를 키워낸 킬러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고수. 너무 잘하세요. 아, 신하균 씨는 액션 그 자체입니다. 예. 자, 감독님도 5를 드셨죠? 예. 그 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 또는? 아, 근데 그런 준비는 뭐 당연히 하는 거였는데 좀 운동을 좀 열심히 했어요. 영화 들어가기 전에 지칠까 봐. 체력 관리. 감독님도 함께 뛰었으니까. 아, 지금은 운동하신 거죠? 아니, 요새는 운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촬영을 하다가 진짜 죽겠다 싶었던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성준 씨 말고는 다 오를 드셨습니다. 김소영 씨께 먼저 여쭙게요. 어떤 저희가 이제 겨울에 찍다 보니까 네? 뭐 더 힘든 액션도 있었지만 저는 액션도 없고 네, 앉아서 이러기만 했던 것 같은데 별다른 것보다 하여튼 추위와 저는 좀 싸우는 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건물들 폐건물에서 찍다 보니까 너무 추웠는데 미술팀께서 이런 차가운 모습들을 더 보이고자 숙희의 모습에 어떤 더 시원함을 주고자 나무도 아니 철제를 다 만드신 거예요. 얇은 옷을 입고 팔을 올렸는데 제 대사도 아닌 리액션을 해주고 받아주는 상대 역인데 거기서 그래서 오피 씨한테 미안하게도 제가 NG를 냈죠. 여기 대사인데도 너무 추우니까 네. 이 떨리고 그래서 감독님이 나중에 오셔서 많이 추우세요 저한테 그러셔서 좀 섭섭은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정도 추위와 싸우는 거. 섭섭한 얘기 할 수 있는 기회 잠시 후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예. 예. 추위와의 전쟁에서 죽을 뻔했다. 너무 추웠다. 소풍과 싸웠어요. 아, 네. 왜냐하면 이 그 공기부터 시작해서 네. 모든 미장센을 다 추위를 네. 주기 위해서 네. 대단합니다. 네. 신하균 씨. 예, 저도 추워 죽을 뻔했는데 액션을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아니 저는 이게 물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겨울이었는데 이제 뭐 옥빈 씨도 들어가 있었고 그 제가 구하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 저수지 같은 데였는데 너무너무 추워서 예. 그래서 예. 죽을 뻔했습니다. 예.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X를 들었던 성준 씨가 O로 바꿨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 같은 신인가요? 아니, 전 비 맞고 얼어 죽을 뻔해서
듣다 보니까 지금 떠오른 거죠. 비 맞은 것보다 지금 저수지에 들어가셨대요. 예. 오피 씨? 네, 저도 물 때문에. 이게 저희가 그냥 액션이 하기도 힘든데, 하필 겨울이어서. 근데 또 감독님이 미장센을 위해서 비를 뿌리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겨울에. 그래서 비가 나오는 장면들이 한 몇 장면 있어요. 근데 그 장면 때 약간 이제 촬영할 때 보면 시간이 계속 가니까 이러다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뭘 하다 보면 사점이라 그러죠. 이러다 죽겠다 하는 그 저 지점이 네, 오잖아요. 현기증. 그때 네. 어지럽고.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은 그냥 바로 이어서 해볼게요. 나는 다음에도 악녀 같은 고강도 액션 영화를 찍을 기회가 온다면 또 도전할 것이다. 또는 이 감독님과 또 촬영을 할 것이다. 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역시 인간은 여러분 망각의 동물입니다. 지금 다 죽을 뻔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두 오를 드셨어요. 대표로 오빈 씨 마이크 들어주세요. 조금 전에 죽을 뻔했다 그랬는데 현기증도 느끼고. 그러니까 진짜 망각의 동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 촬영하는 동안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스태프분들끼리 농담을 해요. 저한테 이제 오피 씨 오피 누나 그 다음에도 액션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이번이 은퇴작이야. 늘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촬영 끝나고 일주일 만에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현장에 가서. 그리고 그만큼 현장에서 이 액션 연기를 하면서 제가 신나했던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몸은 고달펐지만 사실 제일 즐겁게 촬영을 했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액션은 나의 길. 예. 감독님, 그리고 감독님께 여쭐게요. 아까 사실 감독님도 죽을 뻔했다고 오를 드셨는데 또다시 액션, 오를 드셨습니다. 예. 예. 본인이 찍는 거 아니라 그런가요? 아니요, 저도 옛날에 제가 찍은 제가 주인공을 한 액션 영화가 있어요. 단편 영화가. 네. 근데 그거 찍고 이제 감독만 하기로 결정했죠. 이제 나는 감독만 하겠다. 이 배우분들과 함께 하셨는데 어떠세요? 다음번에도 이 배우들과 함께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전체적인 느낌. 같이 배우들이랑 하면서 저는 되게 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연기 잘하는 배우들과 같이 제가 부족한 연출력을 배우분들이 많이 채워주셨던 것 같아서 그 점이 되게 고마워요. 네, 이렇게 또 훈훈하게 마무리하기에는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촬영을 하다가 감독님 또는 상대 배우가 미웠던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솔직하게. 자, 지금 중도시고요, 우리 김서영 씨는. 자, 성준 씨와 김옥빈 씨만 5를 드셨습니다. 설마 서로가 서로를 미워했던 건 아닐 것 같고, 성준 씨, 밝혀주시죠, 시원하게. 누굽니까? 어떤 점이? 아니, 저는 감독님이나 옥빈 누나는 아니고요. 네. 그, 같이 출연했던 이제 아기가 한 명 있는데. 아기? 예. 네, 조금 많이 말을 안 듣고. 지금 이 자리에도 없는 애를, 예. 이렇게 아기 욕하면 안 되긴 하는데. 네. 촬영은 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러면 우리 미래의 꿈나무입니다. 예. 그래도 촬영은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안 한다 그래서 네. 믿긴 했어요. 근데 왜냐면 지금 이제 빨리 촬영을 해야 되는데 아, 다 졸린데 네. 왜냐면 아기는 더 졸리니까 그러니까요. 그래도 그 아기로 인해서 이번 영화 굉장히 풍성해졌을 것 같아요. 많이 풍성해졌습니다. 예, 예. 두 분 좋은 관계로 계속 만나시길 바라고요. 오펜 씨 누굽니까? 감독님이죠. 시원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은 뭐 그 액션에 대한 그림에 대한 생각이 확고하신데 그만큼 잘 찍어내시고 그런 게 있으셔서 보통 액션 원테이크를 한 번에 하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NG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테이크를 가게 되면 체력이 떨어지고 그런데 여기서 좀 이런 느낌을 해서 한 번 더 다시 가시죠. 그럼 뒤에서 그래서 아 지친다 이러면서도 열심히 하는 거죠. 아까 보니까 차 위에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버스에도 매달리고. 네. 그 장면 네. 그러니까 또 뭐 사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즐겁게 찍긴 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좀 처음에는 오토바이 태우고 그다음에는 차 본네트 위에 태우고 버스 태우고 그다음에 버스 뒤에 매달리고 항공기까지 안 가서 정말 다행이에요. 예. 자. 네.
이 정도에서 말 줄 알았는데 계속 더 시켜서 감독님 좀 미웠던 적이 있다. 두 분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님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털고 서로 이제 또 다음 영화를 위해서 자, 앞쪽으로 좀만 나와주세요. 마이크 저 주시고요. 두 분 맞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자. 네. 자, 아니, 아니요. 왜 안 하세요? 내가 언제 안 하라 그랬어요? 왜 안고 그러세요? 왜 갑자기, 왜 친한, 예, 좋은 분위기를 만듭니까? 자, 두 분. 네. 자, 이렇게 두 분 손 맞잡고요. 마이크 제가 대드릴게요. 우리 김옥빈 씨부터. 그랬구나. 그랬구나. 아, 예. 감독님이 더 좋은 영화 만들기 위해 그랬구나. 감독님이 더 좋은 영화 만들기 위해 그러셨군요. 감독님, 그랬구나.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구나. 정말 힘들었구나. 난 이제 감독만 할 거다. 난 이제 감독만 할 거다. 네, 두 분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정말 너무 진심으로. 자, 이런 훈훈함이 이렇게 진짜 지독하게. 음악이 정말 오늘 압권이네요. 이렇게 치열하게 악착같이 찍었기 때문에 국제영화제에서 먼저 인정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가 가장 많은 분께는 선물을 드린다. 5를 4번 다 든 분은 바로 김옥빈 씨입니다. 아, 김옥빈 씨에게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고난도 액션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또 칸에 가서 잠을 또 못 안 주무실 거라 그래서 돌아오셔서 숙면 취하시라고 저희가 눈 가리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밴드, 연고 해서 악력 케어 세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옥빈 씨, 네. 그거 사용하시고 꼭 SNS에 인증샷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우리 그 배우분들과 감독님이 얼마나 치열하게 그리고 이 악녀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높은지가 느껴지는 이야기들이었고요. 이제 마이크를